여기 과일을 썰고 타자를 치며 팔굽혀 펴기도 가능한 기계팔이 있습니다. 선천적으로 왼쪽 팔이 짧은 여성이 기계팔을 장착하기 시작하는데요. 손가락 하나하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심지어는 포도 같은 과일도 하나씩 따서 집어먹기도 하며 과일을 썰 때 잡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칼을 들고 썰 수도 있습니다. 모션이 조금 느리고 어색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물들을 집어 사용할 수 있는 기계팔. 심지어 팔굽혀 펴기도 가능하며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키보드 자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기계팔들이 양산화되고 저렴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